현지 교사가 돌봄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사실은 어줍지 않고 좀 건방진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아이 교사도 치유가 안 됐는데 누굴 치유한단 말이야. 치유라는 단어는 상당히 쓰기 어려운 말이죠. 돌봄이라는 거는 뭐 어차피 그 교수 행위라는 자체가 돌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. 근데 제가 치유라는 개념에 눈을 뜬 거는 이제 혹시 김현수 원장님이라고 알고 계시나요? 성장학교 별을 운영하시는. 네. 그 선생님, 저희 반 애들이 하도 까칠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전통적인 훈육의 방식, 전통적인 상담의 방식 이런 거로 도무지 문제 해결이 안 돼요. 그래서 아 그럼 뭐야 이게. 제가 올해 26년째거든요. 그러니까 어지간히 겪을 건 다 겪었다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 절반 애들의 양상은 저의 26년의 교직 생활을 훌쩍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.